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고 있는 네 번째 짐승, 무섭고 사나운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은 지극히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을 때그 옆에 넷째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천년기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네 번째 천년기가 끝나게 되는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권세, 이네 번째 짐승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강하신 자인데, 그 강하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세도 역시 지극히 강한 짐승, 이네 번째 짐승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이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이 뿔이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나타나 가지고 그 10개 중에서 3개의 뿔을 뽑아 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자, 이 10개 중에서 3개의 뿔을 뽑게 되면 7개의 뿔이 남게 됩니다. 자, 이것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한이 거짓된 교리로 변개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 작은 뿔이 하는 일은 때들과 법을 변개시키고자 노력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변개한다. 자, 이 변개한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께서 이 단어를 찾아보시게 되면, 샤나. 자, 이 샤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워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워한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5절에서 예수님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자국을 망가뜨린다. 자, 예수님의 발자국은 영생으로 건너가는 유일한 발자국인데, 그 발자국을 사탄이 망가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때와 법을 미워한다. 자,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영생의 시간표, 또 영생의 법. 자, 이것이 주님의 발자국인데, 이 10개의 뿔 중에서 3개를 뽑아버리게 되면 7개의 뿔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아비벌 10일을 중심으로 마련된 복음. 자, 우리 시편에 가게 되면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를 불러라. 자,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하는 비밀이다라고 시편에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자, 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했죠. 자, 이 호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시면 여기에 그 심령,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만약에 심령이 망가지게 되면 누가 어떻게 그 병을 이기겠느냐? 자, 근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루학은 이게 호흡이죠, 호흡. 호흡이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을 말하는 것인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영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침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거룩한 영을 선물로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자,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침례를 설명하는 것인데 물침례, 성령 침례, 그리고 피의 침례. 자, 이세 가지를 통과하게 될때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침례와 성령 침례와 피의 침례를 다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사람의 영은 능히 그 병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죄의 병,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날짜가 10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요.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페르죠, 코페르. 자, 이 코페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 대속. 그래서 요곧 뚜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라고 저희가 읽었는데요.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또 십계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열 가지 재앙. 자, 이것이 다 뭐냐면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이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가 10일인데,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비밀과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죠.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숨겨진 비밀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데, 창세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때부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금으로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찬양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다. 영이 있는 자가 찬양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 영은 어떻게 받는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영, 거룩한 영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네 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버리는 일을 한다. 이거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인데 이 변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람어 단어가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닦아 놓으신 영생의 길,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10일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금토일이라고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면서 때와 법을 변개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망가뜨린 것이죠. 주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이 진리가 바로 이 작은 뿔 세력, 그러니까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자 노력했던 이 작은 뿔 세력의 그 거짓된 이 교리로부터 벗어날 때에 깨닫게 되는 진리죠.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것이 인자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알려주시는 이 복음은 10줄 비파,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모두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반석 위에 굳게 서심으로 모든 시련을 견디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